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도 베트남처럼 적화가 되어도 무관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에 여러 차례 베트남을 방문한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통일 베트남은 날로 번창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으쓱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정치인 중에는 베트남을 한국의 통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고도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 관광이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는 통일 베트남이 부럽다는 말까지 하곤 합니다. 그들 말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이 적화되었다고 야단이었는데 어찌 저처럼 자유롭고 활기차며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러할 것입니다. 인구 1억에 더하여 외국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광경은 비즈니스맨들의 가슴을 쓸리게 하는 황금의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호치민 시내 수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윙윙대며 오가는 장면 역시 숱한 사업가들에게 단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통일 직후에 일어난 각종 사건을 되짚어 봐야 할 것이고, 오늘날 베트남의 속살을 뒤적여 봐야 할 겁니다. 베트남의 통일은 공산주의 중심의 적화 통일이었습니다. 적화 통일. 말로만 해서는 실감이 물론 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의 통일은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통일 직후의 일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 실상이 퇴색되어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대다수 젊은이들은 아예 그 실상을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오히려 역정을 부린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인들 모두가 지나간 베트남의 참상을 다 잊어먹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며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오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다시 말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과거 베트남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을 회상해 봅시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무력적화 통일되었습니다. 통일 직후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학살과 억류, 그리고 조국을 등재해야만 했던 보트피플의 비극과 참상이 있었습니다. 군인, 경찰, 정치인 등 사회의 지도층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성직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개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 쓰였습니다. 또한 자유진영에 반대하고 공산통일에 공을 세운 자들도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한번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략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으며 1000만여 명의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600만 명의 학살은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부산 인구가 330만 정도인데 거의 두 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집단 수용소에서 풀려난 통일 이전의 성직자나 공직자 또는 그들의 자손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공직자가 될 수도 없고 일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행 중에 길거리의 걸인들을 자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툭툭이 등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바가지 요금까지 씌우며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 후 공산당의 대규모 학살과 숙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경제가 파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산 베트남의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1995년 경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화 통일 20년 후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들의 경제 개방은 공산당 정부의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저변에 깔고서 자본주의를 수용하여 개혁 개방 정책을 펴고 미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과 공장을 적극 유치하는가 하면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제 정책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베트남 정말로 자유롭고 활기찬 사회가 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트남 방문 중에 베트남 은행원과 공산당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몇 마디 주고받고 있는데 주위에 있던 지인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자칫 추방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체제와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구속이나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무피 모텔에서 밤새도록 개가 짖어대는 바람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모텔에서 왜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 모두가 쉬쉬
하라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그 주인이 하노이에서 온 공산당원이며 모텔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텔에는 관할 경찰의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투숙객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모텔 투숙객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현지 한국인은 베트남에서는 합법적인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산당원들의 은행과 돈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공산당의 기본 개념은 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이용해서 인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들의 호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제 경우를 보자면 호치민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의 2시간여가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안내원들에게 급행료를 건네고 다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의 대다수 돈 나가는 기업은 과거 공산당 요원들이 다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베트남식 적화통일이 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통일 직후 수년에 걸쳐 벌어지는 숙청과 처형 등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베트남의 적화통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적 객관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